네, 지금부터 국내 정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열립니다. 추석 민심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뉴욕의 잠룡,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여론조사 쭉 보니까요. 지금 9월, 8월부터 이제 9월까지 쭉 오는데 추석 지나면서 반기문 독주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추석 민심이 정치권의 민심 1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18일까지, 그 지난 추석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25%대를 2주 연속 차지하고 있죠. 네. 당연히 짐작해 볼수 있겠지만, 대전, 충청, 세종 같은 데서는 지지도가 무려 10%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네. 3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또 20대에서도 거의 10%에 가까운 네. 9.4%포인트가 오른 24.2%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다음으로는 역시 40대 역시 24.7%가량을 지지한다라고 나타나면서 골고루 지역적인 분배 내지는 연령대 분배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골고루 지지를 얻고 있고 그것이 현재 25% 정도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데 이런 점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대선 합류 가능성이 늘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 사실화한 분들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뉴욕을 방문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여야 정치인들 얘기 어떤 생각을 내놨는지 오늘 상황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김원 총장님이 그 대선 관련해서 저 정진석 대표가 권유할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결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기후 시점을 물어봤을 때 바로 12월 31일 날 바로 짐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후 시점을 이미 결심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 활동의 시점을 이미 결심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정진석 대표께서 귀국하시면 국민들에게 크게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을 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렇죠. 올 5월 달에 한국 제주도 방문하고 경북 안동 지역 방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는데 박성국 장 어떻습니까? JP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청도 사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 충청도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JP가 힘 실어주는 것, 그만큼 큰 힘이 되긴 되는 겁니까? JP, 뭐, 개인이 어떤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네. 지금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반기문 네. 사무총장은. 지지도는 높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JP로 상징되는 충청권의 정서, 네. 이것이 충청권도 이제는 우리 지역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정서를 좀 확산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계 원로로서 어떤 네.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저런 강력한 말하자면 인후 보증과 네. 같은 저런 발언은 어떤 그 앞으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경우 어떤 새누리당 내 지지를 획득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네. 오히려 지역주의에 기대고 그 과거의 어떤 구시대적인 정치 공학에 기댄다고 네. 하면 본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정치판에 관한 어떤 그 전망 같은 거는 네. 사실 오래 못 가서 저 뒤집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3년 전에 들었던 얘기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죠? 반기문 저 총장이 나온다면, 네. 충청인들은 그 반기문 총장이 야당 가마를 타든, 네. 여당 가마를 타든 상관없이 네. 전원 다 지지할 것이다. 아하. 라는 게 벌써 이미 3년 전에 네. 제가 명백하게 거기 유력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서서히 뭐 실현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저 생각하고 좀 달리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박성원 저 부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네. 예전엔 충청도가 킹메이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캐스팅 보트를 쥐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이제 저기, 뭐야, 대통령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집력이 훨씬 더 세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더 많은 정치력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호남이나 저기, 영남에다가 누구를 주지할 거를 결정했지만, 네. 이제는 누구를 끌어와야 될지를 네. 고민해야 되니까 훨씬 더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됐다. 그러고 보니까 1961년 이제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잠깐 있었던 대통령을 빼면 DJ를 제외하고 전부 다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구분 없이 다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을 했거든요. 벌써 뭐 50년 이상 그런 것이 쭉 이어져 왔는데 어쨌건 충청도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 반기문 총장 출신 지역이 충북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은요.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바다에 면해 있는데 유일하게 충북만 내륙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서로 있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충북의 균형추가 어느 지역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대권의 향배가 갈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그 지역적 특성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 JP의 역할을 보면 과거 역대 정부에서 항상 보완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네. 연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네. 그 이념적으로 안보 또는 보수 네. 이런 그 상대 후보가 필승을 하는데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충청 대망룡이라고 하지만 네. 충청권 내에서는 약간 마이너 인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소수로 비치는 충북 출신이라는 점이 네.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 JP 아닌가. 그래서 이 JP의 어떤 후원이 반기문 대망룡을 키우는데 좀 이렇게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JP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충청도 사람으로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한 표정이 가득한 채 얘기를 많이 내놨거든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총재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신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 뭐, 얘기하고, 세세히 다 알려주잖아. 이제 우리 총리께서는 반 총장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많이 붙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JP의 선택 중에 절묘했던 거 뭐 14대, 15대 때 다 그렇다고 치는데요. 200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2002년 이회창 대 노무현 그 선거 구도 때 보수의 상징 JP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저는 그 JP의 선택이 그 대선을 항상 좌우했다 이런 표현은 14대 때와 15대 때 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킬 때 JP가 손잡았던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다. 네. 이런 면에서 그때 JP는 충청권에 표를 몰아서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 이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16대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이때는 이 JP가 충청권을 어디로 끌고 갔다기보다는 네.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네. 공약이 충청 바람을 거세게 끌고 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JP를 그 이회창 후보와 손잡게 하자라는 양쪽의 그 물밑 교섭을 이회창 씨가 칼로 물 자르듯이 잘라내면서 네. 그 결국 그쪽과 손을 잡을 수 없게 되면서 예상됐던 보수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지 않는 네. 이런 것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추가 네. 그 노무현 후보로 넘어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17, 18 때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탄생 이것 역시도 JP가 충청표를 어디로 끌고 갔다기보다는 네. 표의 흐름에 잘 보고서 네. 아, 지금은 이번엔 이명박이야. 이번엔 박근혜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거기에 어떤 네. 본인의 내심을 얹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치 JP가 항상 충청표를 지금까지도 끌고 다녔다. 네. 이 분석은 저는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향배랄까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네.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거를 후각적으로 느끼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요. 그러나 이렇게 반기문 총장이 JP의 응원을 얻고 순풍에 돛단 듯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충청권 충무총리 이해찬 총리가 아예 저격수 역할을 아주 잘하고 나섰거든요. 아예 속생각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이해찬 총리가 할 때 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반기문 장관이었거든요. 그때 2004년에 동남아에서 이제 지질 해일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 반기문 장관의 대처를 보면서 이 깜이 아니구다라고 느꼈다라고 최근에 토로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냥 인상 비평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남아에서 이제 큰 지진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조 국가로서 이 총리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네. 얼마만큼 지원을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100만 달러를 그 원조 자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일본이나 중국은 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를 쾌척하던 때라 이렇게 들고 가면 나라 망신 아니냐라고 되물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돈 쓰는 스케일 같은 것, 그 다음에 예산이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 판단력이랄까, 정치적 감각이랄까,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감각은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걸 요리조리 잘 쓰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동남아를 우리나라의 어떤 큰 시장으로 보고 배팅해야 될 때, 네. 그걸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약간의 이렇게 조롱기가 좀 담겨 있는 이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좀 까미 안 된다. 외교관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경험의 폭이 너무 작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는다. 뭐 굉장히 폄훼하는 얘기를 좀 많이 내놨습니다만, 어쨌건 내가 그렇게 봤다는 거니까 일단 주목은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력을 놓고 얘기할 때 검증 얘기 나오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2004년, 12년 전인데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다. 청문회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검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출석했던 반기문 외교장관은 어떤 대화를 정치인들과 주고받았을까? 그 장면 한 대목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우리 외무부가 납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그야말로 그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 대화 뭐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2004년에 있었던 김선일 씨 피랍 사건 그 상황에서 나온 그 상임위 모습인데, 장관이 내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해찬 의원을 포함한 이제 참여정부 분들 얘기가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장관 반기문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 뭔가 좀 줄줄이 검증의 칼날에 해당하는 게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해찬 총리의 얘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요. 네. 당시에 이제 장관으로서의 행적, 네. 장관으로서의 어떤 결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에서 그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네. 왜냐하면 이 검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사청문회 때는 이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도 많이 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은 그 야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좀 그 얻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0여 년 전 이 장관으로서 행적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저 반기문 총장을 자기네 정권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래왔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네. 당시에 반기문 총장, 아, 반기문 장관한테, 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옆에서 이제 들은 얘기를 이제 전한 건데, 네. 예, 반기문 장관이 그랬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네. 제가 이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총장을 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논쟁이 됐냐면, 네. 장관직을 그만두게 하고 총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유지하고 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이 저기 국내 아무래도 그 업무가 좀 소홀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논쟁이 있을 때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 좀 이 직을 갖고, 네.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대통령이 오케이 됐기 때문에, 네. 참여정부 저기 높은 사람들은, 네. 대부분 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전 총리의 얘기는 굉장히 자기 개인 어떤 성격 같은 거에 많이 작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다가,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쪽이라든가 이런 데 좀 그런 쪽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거나, 네. 그렇다면 뭐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꺼내서, 네. 흠집 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겠죠. 아직은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 보니까 아까 저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일단 25%대로 일단 꽤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 총장의 그 행보가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대선에 포커싱이 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서 이 차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때, 한 달 뒤에
이 그 국내 방문해서 이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 1월에 귀국하는 시점도 굉장히 묘합니다. 내년 1월 28일이 이 대선 있는 해의 이 설날이거든요. 설 연휴 전에 돌아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귀국 보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각 당의 이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선 주자로서의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 네.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그래서 이제 반기문 검증이란 것, 반기문의 국내 정치 역량이란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네 분의 패널께 나라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런 거 묻겠다, 이렇게 검증해 보겠다는 걸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박성원 부국장부터 먼저 하나씩 좀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예. 왜 저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라면 그 반기문 총장은 그 뭐 유엔에서 10년간 총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어떤 외교안보적 식견 또 이런 부분은 기대가 높지만 과연 10년 동안 국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현재의 그 침체에 빠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냐, 과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소위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격차 해소와 네. 특히나 어떤 경제 민주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반 총장이 어떤 대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함. 양절 변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쪽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10년간 해외에 계셔서 국내 행정의 경험이 없다, 이런 건 큰 하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도 행정을 굉장히 복잡한 조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들이 검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양지열 변호사의 생각, 저희가 역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인데 굉장히 호평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성적이 낮게 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그런 그 사무총장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무총장으로서 외교력이나 지도력이나 지금 박원순 시장도 지적했다고 하는 어떤 행정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별로 또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 어떤 해명을 할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게 혹시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박성원 부국장, 구장차장 어떻습니까? 영국 매체가 이제 아시아에서 나온 사무총장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는데 혹시 너무 서구인 중심으로 본 것,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권위 있는 그 주간지가 반복적으로 유엔 사무총장 관련해서 반기문 총장 비판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서구적 시각을 가지고 동양에서 나온 네. 그런 저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럼 또 잘했다는 조건이 있느냐? 네. 라는 그런 칭찬이 있느냐 이게? 칭찬이 서구 언론을 통해 유엔을 취재한 기자로부터 나온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비난이 너무 심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네. 그럼 그 비난이 틀렸고 네. 이 굉장히 잘한 사람을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규선 대기자는 과연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실까? 또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정은 해봤지만 결단을 내린 적이 없다. 네. 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어떤 거죠? 지금 아까 뭐 저 이해찬 총리도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져가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10억은 밖에 없지만 네. 1억을 가져가도록 제가 결단을 내려서 네.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는 한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아, 결국은 네. 위기의 리더십.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차원의 네. 그런 리더십은 저는 없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저는 뭐 마주친다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 반기문 그리고 정치인 아니야 이제 공무원 공직자 반기문으로서 당신은 과연 지금까지 당신의 많은 것을 걸고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그렇죠. 질문을 사실은 뭐 저기 이제 기름장어라는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기름장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역할들은 나름대로 했다는 것이지만 네. 그러나 청사의 길이 남을 네. 또는 역사의 남을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네. 그런 결단을 내린 적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마크가 붙는 거죠. 자, 대통령 출마 결심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런 칼날 같은 질문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자홍 차장도 질문을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낯설지만 의미 있는 질문 같아 보이네요. 소개해드립니다. 저건 왜 그런 거죠?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권 신장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그 인권 신장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종 차별을 없애고, 네. 성적 차별을 없애고, 특히나 성소수자와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합법화에 찬성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네. 특히 한국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뭐 기독교계라든지 네.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 후보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 총장이 과연 국내 대선을 앞두고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질문 답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네요. 저는 네. 대답을 뭐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뭐 저기 총장 시절에 했던 말을 저는 뒤집지는 못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국내에서 반대가 네. 있는 것은 아나 그러나 네. 미래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총장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아직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지 네. 총장 시절에 했던 얘기를 아이 국내에 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네. 잃는 게 더 많을 거로 저는 보는데요. 자 일단 인권 문제에서 그 오랜 세월 강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동성 결혼 관련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기독교계의 반발 때문에 좀 뒤집어 엎는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자 이제 동성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그 이야기 검증이 또 역시 시작되겠군요. 구장 차장 얘기를 통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을 통해 국내 정치 점검했습니다. 다른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박성원 부국장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 대선 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위 봅니다.